너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줘라고 얘기한 거고 네. 내 생각에 Let me breath는 숨쉬다면은 여기서는 Let me breathe가 돼야 되고 breathe가 돼야 돼. 어 breath는 명사니까 breathe로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? 따다 이거 마무리 짓는 그 자리 말로 된 거 아니야? 두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. 시동 사운드를 하니까 아인콜드가 괜찮겠어요. 봅시다. 아 서현이 어떨까요? 해볼까요? 어 가보자. 아 예. 가깝게 느껴져 우주가 날 드러나 현준 앞에 멜로디 가깝게 느껴져 오늘 저 하늘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? 가깝게 느껴져 오늘 저 하늘이 지금 이렇게 한 멜로디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가깝게 느껴져 오늘 저 하늘이 오늘 저 하늘이 오늘 저 하늘이 오케이 오늘 저 하늘이 오늘 저 하늘이 오늘 저 하늘이 오늘 저 뭐지? 아니, 네, 감을 못 잡지? 오늘 저 하늘이 오늘 저 하늘이 가깝게 느껴져 오늘 저 하늘이 들어볼게요. 네. 오늘 저 하늘이 어때요? 난 괜찮은 것 같아요. 좋아요. 넘어갈게요. 네. 자, 하지 말고 하하로 잡을게요. 현중아 처음에 아무것도 들어갈 때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.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. 아무것도 느껴지지 가사 자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잖아. 이게 엄청 힘을 빼서 불러야 돼. 엇박에 불러야 돼. 넌 그가 첫 박이야. 원, 투, 쓰리, 포, 그 이렇게 되거든. 원, 투, 쓰리, 포, 넌 그 아니야. 넌 그래. Sickness won. 아, 현중아. 일단은 여기까지만 녹음을 하고 잠깐만 나와볼래? 지금 사실 불러야 될 거는 다 했어.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복부시고 뭐 지르는 건데 지금 사실 고정이가 좀 제한을 한 게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것도 뭐 되게 그래서 이거를 약간 검증을 좀 받고 그럴까? 하는 게 어떨까?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 했는데 나도 영어 모질이고 자태가 점점 더 커지기 전에 왜냐면 또 그것도 있는 거야. 이게 만약에 맞았는데 근데 또 녹음해서 또 현중이가 발음하면서 또 그게 또 마이크로 들어가면서 또 다르게 들리면은 애매한 거니까. 안녕하세요. 위시유는 뭐야? 희망한다고. 위시유가 단어가 끝이 아닐 텐데. 위시유가 확실히 영어권 사람들이랑 영어를 잘 쓴다. 이게 어른 영어 글씨인가 봐 이게. 그리고 널 만날 기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고. Let's go. 기적같이 슬픔들은 사라질 거야. 어때요? 요거로 갈까 하는데? 좋아요. When you're sad. When you're 하지 말고 when you're sad. 콜은 현중아. 콜 하지 않고 콜. 네임은 괜찮은데 please please. 러닝 할 때만 조금 raw로 하면 좋겠어. 오늘 무슨 노래 녹음하러 오셨어요? Expect Pax Romeo. 잘 진행되고 있나요? 네, 다 힘들어. 영어가 제일 어려워. 파이팅 하시고. 네,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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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네, 나 여기로 들어왔는데 여기 아니라. 여기는 우리 녹음이 아닌가 봐요. 딴 데가 있나? 아닌데. 네. 아예. 저기 너무
아시나? 옛날에 더블에서 녹음실을 한번 인사했을 거예요. 거의 본체에 가까운 14마디부터 첫 테이크를 수정을 할게요.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. 엄청 예전부터 한번 옛날부터 올려고 했었어요. 네.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올려고 하다 되돌아간 적이 많아요. 홀팀 화사 좀 오다가 총하이 씨는 막에 돼요. 뒤에 팀인데. 아, 총가인 씨요? 총하이. 총하이. 총차가 많이 쓰는 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. 잘 나올 것 같아요.